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네요. 무료 공공 와이파이 팡팡 동작구 8대 추가 설치. 무료 동작구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그냥 팡팡 한다니. 80대 추가, 8대가 아니고. 지하철역 인근 전통시장 공원 등 55곳 대상 확충. 현총 725대 운영해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. 동작구는 국민들이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. 이 동작구는 지난 7월 수요조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으며, 오늘 11월까지 와이파이 장비 80대를 추가 설치했다. 주요 설치는 이수역 인근 먹자골목 전통시장 보라매병원역 흑석동 등 지하철역 입구 및 도로 노들나루공원 동작주차공원 등 공원 및 산책로 등 55곳 것이다.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. 아주 잘한 일이네요. 와이파이가 돼 있으면 좋죠. 특히 다중 접촉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와이파이 6 장비를 적용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. 공공 와이파이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, 뭐 무료로 하니까 보죠. 공공 와이파이는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, 스마트폰에서 DONAGJAK 또는 서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된다. 구는 지난해 노량진 수산시장 등에서 공공 와이파이 111대를 확충해 현재까지 지하철역 인근 경로당 공원 등 396개소에서 총 725대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물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구측 설명이다. 박일하 동작구 구청장은 이번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통해 가계 통신비 절약은 물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, 앞으로도 동작구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데 다양한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참 좋은 일 했네요. 이제 지회가 이게 와이파이가 돼 있을 때는 괜찮은데,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은 참 이게 불편했어요. 그리고 그뭐 많이 이제 저기 청구서 날아올까 봐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, 요거 나의 정치 코멘트로는 요금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집에는 와이파이가 돼 있지만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귀촌한 데서는 와이파이가 잘안돼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또 서울을 올라가게 되더라도 그뭐 저기 와이파이가 이렇게 부채꼴이 안 뜨는 데서 뭐 이렇게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. 뭐 강남이나 서초에서도 그게 다 뜨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이 동작구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건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다행히 요즘은 이제 새 핸드폰을 해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와이파이 걱정은 안 하지만, 그전에 옛날 구식 핸드폰 가지고 있을 때는 상당히 서울 가면은 힘들었어요. 그거 와이파이가 뜨는지 안 뜨는지 보고 나서 그걸 방역을 해야 되니까. 예전엔 집 밖으로 나가서 부채꼴이 터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유튜브나 인터넷 하기가 겁났어요. 그런데 공공장소에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
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서비스입니다. 아주 고마워요. 아이파이 터지는데 뭐 휴게소라든지 무슨 뭐 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공공장소 이런 데 가서 와이파이가 터진지 확인해가지고 되면 거기 앉아서 하죠. 다른 구에서도 와이파이 터지게 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. 이제 다행히 요새 핸드폰들이 좋아져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런 건 이제 걱정이 없지만 또 이렇게 그전에 내가 옛날 구 핸드폰을 쓰고 쓸 때처럼 그런 상황이면은 이 와이파이 터지게 하는 것도 참 구청에서 그 통신비를 절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. 오늘 2데일리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 무료 공공 와이파이 팡팡 동작구 80대 추가 설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